김민입니다. 오늘 보실 작품은 느와르 영화 달콤한 인생입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코빅의 신민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빅의 신민아 이국주와 어울리는 남자 주인공 이병헌 역할은 누가 하게 될까요? 빅커플 문세윤이 했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황재성이 했으면 좋겠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오늘 관객들은 큰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국주 문세윤이 함께하는 달콤한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신민아 씨, 신민아, 잠깐만. 신민아 씨. 그래요, 나 신민아예요.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어디까지 쫓아올 셈이에요? 회장님이 제 뒷조사 하라고 시켰나요? 네, 원하시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셨는지 알려드리죠. 아침 10시에 뼈해장국집에서 뼈해장국 드셨고요. 12시에 중국집에서 짜장 하나 짬뽕 B세트를 드시고 2시에는 평양만두집에서 만두 곱빼기, 그 5시에는 맥도날드 샘볼까지 먹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나는 회원 사줘. 따라다녔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병헌 씨. 왜요, 신민아 씨? 당신이 놓친 게 하나 있네요. 뭐가요? 1시 반에 뚜레쥬르 간 거 모르셨나 봐요. 화장실 간 사이 그걸 혼자 또 가요. 어딜 가요? 저 이제 연습해야 돼요. 잠깐만요. 언제까지 저 회장님을 속이실 생각입니까? 아니 뭐 그럼 제가 회장님 속이고 다른 남자라도 만난다는 얘긴가요? 이거 연주하러 가시는 거 아닐 것 같은데. 밥이잖아. 어? 나 이거 고등학교 때 다 써먹었던 거예요. 냅둬요. 냅둬. 이거 내가 이따가 섞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까지 드시면 당신 빵 터져. 사람 쉽게 안 터져. 이건 제가 가져갑니다. 내놔. 가져오세요. 내놔. 가져와요. 내놔라고. 가져오라니까. 내놔 이 새끼야. 뭐 새끼? 됐다. 아, 잘 됐네요. 뭘 잘 돼요? 왜요? 왜 좋아하죠? 이건 제 건데. 같이 섞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건데. 아, 같이 섞었으면 좀 줘야죠. 뭘 조금 줘,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먹고 조금만 남겨와요. 알겠어, 남겨올게요. 남겨오는 거 진짜예요? 남겨올게요. 약속이에요. 다 먹지 마. 어이, 이 병헌이. 발음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나저나 우리 회장님 참 특이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좋아해? 어? 진짜 이쁘지 않냐? 난 턱 안에 턱이 또 있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거든. 완전 예뻐. 지옥 같은 소리 하지 마. 사과. 어? 아, 이제 알겠네. 뭐? 어? 아니 회장님이 얼마 전에 킬러 고용했다더니. 어, 이제 알겠어. 무슨 소리야? 무슨 킬러 고용해? 과연 회장님이 한 방에 처리하라고 보낸 킬러는 누구일까요? 강력한 딱밤! 딱
빵 킬러! 양세형이 킬러다! 1번! 아주 좋아. 아니다! 무시무시한 고무집게를 매단 볼링, 볼링공 킬러! 이진호가 킬러다! 2번! 아, 좋아. 땅방이냐, 볼링공이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소독했어, 괜찮아. 소독했어. 야.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지, 어? 너무 웃어야지, 웃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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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꿇어. 누가 배신자? 이 자식.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너 배신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오호호. 오 잠깐만. 오. 소독했어. 응, 소독했어. 괜찮아. 여자식이라고. 예 사장님. 예? 배신자가 누구라고요? 무슨 소리야? 양 선수. 이거로 양 선수. 회장님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잘했어. 황재성이 배신자다 1번. 아니다! 문세윤이 배신자다 2번. 당신의 선택. 전화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더 이간질 저거. 두개골이 약해요. 여러분 저 두개골이 아주 약합니다. 너지? 정말로. 아, 방문을 두들겨 말했어요. 이 코너를 하면서. 그만 맞고 싶습니다. 진짜. 알았어, 웃어. 341 대 45. 가만히 있어! 이 더러운 자식. 루아. 나 아니야. 이쪽으로. 나 아니야. 어, 얘 오두 깬단 말이야. 양세형 오두 깬단 말이야. 양선수. 양선수. 배신을 해. 배신을 해. 내가 그랬구만. 자식아. 대자식아, 배신자는 처단해야지. 너 무도 봤냐? 볼 다 깨지는 거. 자, 배신자 나쁜 놈. 잠깐만. 잠깐만. 픽살인 것 같아, 다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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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픽살이야. 아니야. 누가 봐도 우리 세영이 거 맞아 봐서 알아. 이거 아니야. 아, 세영아. 아니야, 진짜. 다시. 아니야. 아니야. 애려워. 자, 방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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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웃어. 야, 미친놈들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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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입어. 자, 정확히. 너무 아파. 자. 빨가니까 넘어가시죠. 어? 예. 아니 한 번 더 비호감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 요거만 방송 쓸 거야. 뭔 소리야? 빨리 맞아 이 자식아. 빨리 쳐. 빨리 치라고. 선택을 잘했어야지. 왜 이래 이거? 얘 왜 그랬냐? 관객들이 선택해가지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이병헌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아, 넌 가만 보면 네가 형 같아. 뭐 누구 말을 믿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이병헌이 죽여! 이건 비벼봐. 그래 이 더러운 세상. 그래 난 왜 마실 거야. 그래 차라리 그래. 자 그래 죽여봐. 죽여봐.
어? 자, 저 처리하겠습니다. 어이, 대본이 없는 거잖아. 야. 대 자식아, 대 자식아. 마취, 마취, 그래, 자식아. 네가 쌤을 얼마나 쓰, 이 자식아! 자식아. 자식이! 자식이! 빨리 때려, 자식아! 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참을 수 있어! 자. 엑소까지 가보는다. 자, 이 자식아! 앉아. 잠깐만. 아니,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잠깐만. 빨리 처리해라. 야, 어이구.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VIP석에서 볼 거야. 1등석에서 볼 거야. 이런 조용히 해. 자. 가만히 있어. 자. 네, 처리했습니다. 잘했다. 그렇지. 더러운 자식. 너한테 저한테 왜 그러는 거야? 회장님, 저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도 개처럼 이런 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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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 말해봐요. 이거 왜 그랬냐? 뭐가? 이거 모욕감을 줬어. 왜 그랬어요? 말해요. 여기까지. 나 죽일라 그랬어요? 내 발수를 왜 그랬냐? 뭘 왜 그래요? 왜 여기까지 오려냐? 왜 죽일라 왜 그랬어? 아야, 좋아. 이걸 지금 왜 뿌렸냐? 넌 지금 나에게 삼다수를 줬어. 뭐? 넌 나에게 지금 삼다수를 줬어. 말해, 나한테 왜 그랬냐고. 말해.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아, 말해봐요. 왜 그랬어? 너 잠깐만. 너 지금 형 지금 왜 그랬냐? 말해봐요. 원래 상의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거 왜 이런 거냐? 이게 바로 태풍 애드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말해봐요. 왜 그랬어요? 나 진짜 죽일라 그랬어요?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한다 죽일라 그랬어! 당신이 미행만 안 시켰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다 당신 잘못이야! 뭐 내 잘못? 그래! 만약에 네가 미행에 안 걸렸다면, 미행에만 안 걸렸다면 누구 잘못일까? 그래. 당신 잘못이야. 그럼 이 관객이 정해주겠네. 뭐? 누구의 잘못인지 이 관객이 정해줄 거야. 그래, 정해보자고. 다시 니 탓이야. 다시. 과연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못한 사람은 밀가루 풍선이 담긴 풍선 밑에서 밀가루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선택은 이 관객 중에 한 분이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목에 있는 입장 번호와 투표해주신 번호가 일치하신 분이 나와서 양세찬과 문세현의 이름을 룰렛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1번만 눌러주십시오. 과연 몇 번의 방청객이 나와서 선택을 내주실까요? 당신의 선택. 문세현 왜 그랬냐? 양세찬 이 잘못이야. 문세현 뭐 때문에 그랬냐? 제발. 177번 방청객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어딨어? 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진수. 마진수. 어디 사시는 마진수? 광진구 사시는 마진수의 선택. 두 분 중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룰렛에. 진수형. 진수형. 적어줘. 나 개처럼 이랬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너 왜 그랬냐?
너 혹시 여기 일하는 사람이냐? 아주 재미를 아는 친구구나. 너 아주 재미를 아는 친구구나. 맞은. 앉아주십시오. 왜 그랬냐? 마이크를 떼라. 잠시. 네. 야. 이름도 들렸다. 어디 있잖아. 양아치냐? 야 그. 뭐 해보겠습니다. 아 양세찬 저. 아 양세찬 양아치. 아. 그만해. 과연 마진수 씨가 돌리는 룰레판에 진수. 누가 걸릴까요? 마진수 씨는 룰레판을 돌려주세요. 몰라. 아직 몰라. 대대. 너 어쩌라고? 여기 돼. 어쩔 건데? 재석이 형. 진짜 내 부모님 겁나.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여기 앉아. 자, 좀 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자, 데스, 데스 여기입니다. 좀 뒤로 가. 꽝! 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왕의 남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과연 오늘 왕은 누가 될까요? 왕이 뽑힐 시 모든 벌칙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남은 광대들의 개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 과연 누가 하면 좋을까요? 황제성이 했으면 좋겠다! 1번 내가 왕이 될 선이요. 아니다! 문세윤이 했으면 좋겠다! 2번 하루 종일 채소만 먹었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부탁드리겠소. 아주 약한 척은 다 하고 괴롭히는 놈이었어. 4대 보험도 안 되는 직장이요. 우선 한번 고생을 시킵시다. 단 한 번만 꿀보직을. 공복이요 공복. 공복이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망했습니다. 아, 오늘 멀쩡히 집에 가긴 틀린 것 같소. 이것들 신이 났구나! 니들이 뽑아놓고! 너 도라니야! 왜 그러는 거야? 여론이 선택한 왕의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있고 너 거기 있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 광대지. 나 광대지. 아하. 아하. 이리 오너라. 어구 이리라.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백을 해야지. 띠드르딘딘딘. 누구요? 난 광대요. 나도 광대요.
함경도 광대요? 아, 그 저작거리에서 유명하다던 그 양식 광대들. 야야. 아, 요즘 그 저작거리 대세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다. 아야야. 아, 근데 그쪽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웃겨? 아, 이렇게 뺨을 때려서 웃겨. 이게 함경부대에서는 아주 웃음이 빵빵 터지. 어, 이게. 아, 이게 웬걸? 예, 그러잖아. 그쪽은 뭐 어떻게 웃겨? 저는 이렇게 맞으면서 웃겼어. 저는 이렇게 이제 충분히 웃긴 것 같아. 이제 그만하시오. 아유, 너 웃겨. 충분히 우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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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니들이 창 안에서 그렇게 웃기다는 저작거리 광대들이냐? 야야야야. 일로 와보거라. 야, 니들이 오늘 웃길 분은 바로 전하이시다. 아이고, 아이고. 만약 못 웃길 경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상 전하 납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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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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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졌구나. 요 닭이랑 이 잡채랑. 이거 삼겹, 이 전, 여기 가진 채소까지! 채소는 몇 번을 얘기했어?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이거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 뭐 하는 짓거리냐? 아이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하나?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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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발굴을 하고 있어. 아주 깨끗이 말아줘. 배가 고파서. 얼른 드시오. 무슨 말씀이시오? 안에 살 거 아니오. 내가 챙겨줬어. 내가? 어, 거기 입툭튀. 잘세 자네. 입뚝띠 자네야. 죽기 실수. 이놈부터 한번 웃겨보거라. 그걸 못 웃겨서 뭐. 제가 전화 웃기는 재주가. 아주 웃음이 완사합니다. 다른 건 못 하느냐? 다른 건. 아, 저기 저, 배가 들어옵니다. 어디 배가 들어? 배다. 아, 아주 재주가 좋구나. 어이구 잘했다. 그래 너 이건 하나 먹어라. 어이구 그래. 아이고, 저 귀한 거를. 저도 웃기는 재주가 충분히 있어옵니다. 그래 뭘로 웃겨볼 테냐? 사실 전하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조선 탈도에서 이행시라면 저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아 그래? 이행시로 큰 웃음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선하다. 그래 이행시로 전하로 이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여기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아닙니다. 전하는 너 아까 밑에 가서 많이 짜던 거 아닙니다. 너 내가 다 뒤에서 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세 시간을 짜더구나. 아닙니다. 애드리브 실력을 한번 보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지. 야. 여기죠. 실력 한번 보자. 어? 손을 든 백성이 있다. 이행시다. 뭐냐? 고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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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거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걸 받아보시지.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아버지. 무슨 말이야?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어. 화장실에서 봤어. 야! 고빅을 짠 걸 봤어. 고빅을 봤어. 아까 아바마마. 아까 시집에 갈 때도 계속 준비해 싸웁니다. 고빅을. 고빅을 준비했다. 아 국민들한테 들은 게임들 다 비겨먹을 이러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아 들어와라. 신선한 자, 다른 백성 하나 손 들어보면 어? 채소! 신선하다! 채소. 신선하다! 이거 하나 가져가거라! 채소! 이거 아주 머릿속에 웃길 게 많구나. 한번 보자. 오늘 띄워주시오. 오. 채신 머리 없는 자신! 소! 소! 아. 죽여주시오! 신선하다! 오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야채. 어렵소. 야채. 곱창! 야채. 채소나 야채나. 곱창.
상추. 이놈아 빨리 해라. 웃길 수 있는 장 상추. 상추가 하겠어. 자, 상추를 뛰어 입 담배. 상추 주시오. 니 혼자 띄워 주시오. 오늘 상상도 못할 니 얼굴은. 재밌어. 컴온. 추녀다. 추녀다. 나야 광대지. 이런 광대 맞구나 이놈. 네 친구가 멋지게 해냈다. 예. 너도 하나 보여줘. 아이고 어르신. 어? 자 상추부터 어머. 어? 뭐? 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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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자. 모두 끼는 놈 아주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행시의 자리로 가시오. 살짝 도와주시오. 살짝 도와주시오. 내 옆에서 오. 도와주시오. 뭐 하는 거야? 어이 뭐야? 우를 떠주시오. 오. 어이. 이 징그러운 놈. 에, 에. 맨살로 내가 때려치워. 나 살았어. 그나마 나. 그나마 나. 그나마 나. 그나마 나 살았어. 아이고. 이거 내가 웃긴 거야. 너. 그나마. 이거 내가 웃긴 거야. 그나마 나도 나쁘지 않았어. 상추야 보고 있지. 내가 웃긴 거야. 어떤 놈이 저렇게 웃단 말인가. 전하. 전하. 제가 더 웃겼습니다. 저는 함께 만사옵니다. 전하.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못 웃겼을까요? 내가 못 웃긴 사람은 어마어마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황재성이 못 웃겼다 1번. 아니야. 아니다. 양세찬이 못 웃겼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다 이거 상추도 다 계획된 것이오. 아니요. 상추를 전혀 안 했어. 다 계획된 것이오. 네 얼굴을 거울을 할 거 아니오. 상추. 거울을 거울이. 아니요. 극장. 아니요. 고빅. 심지어 개콘까지. 아니요. 다 아주 어려운 적이 있었어. 아유, 손을 벌을 받은 사람 누구야? 벌을 받아야 돼요. 제발. 고맙습니다. 지저스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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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이놈이 모두 겪다 이놈. 전하. 지면은 저놈이 옵니다. 이놈. 저는 이름이. 가라 이놈아. 가라 이놈아. 가라 전하. 전하. 아 이거 뭐죠. 야 드디어. 이게 뭐죠. 바이러스가 옮겨갔다. 전하. 조선의 개국공 전하. 이천년대한테 전하. 무슨 놈 행상의 불만을 품고 이문의 감을 비방하는 많이 해왔어 전하. 방언의 진노를 무배배가 전하. 그러나 불안한 기록이를 막아내는데 시험이 더 재밌어. 시험이 더 재밌어. 시험 수익이 뭐야. 그것이 바로 이천년대 대한민국의 비참한 죽음을 아, 아주 즐거운 하루구나. 즐거워. 그래, 내가 왜 웃어 갔다 올 터이니 갔다 와서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주사 잠깐 가보시죠. 우리 괜찮소? 아, 우린 아이고 진짜 아니요. 그런데 저 돼지 같은 놈은 참먹기만 하고 심성은 너무 고약하오. 그거 다 잃을 거요. 잠깐만. 아이고. 전하의 용포 아니오? 내가 망을 보겠어. 얼른 입어보. 어떻소? 아, 촥촥 감기요. 어, 그럼? 내 실크로 물 건너와서 그런지 이 전하 흉내 한번 내보겠소. 네. 저도 한번 입어보 안 됩니까? 이거 한번 입고 네. 아까 못 웃겼던 거 아주 시원하게 한번 웃겨보시오. 아, 아니요. 저는 이런 거 안 웃겠소. 그쪽이 입으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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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입으시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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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상 전하시오. 아니 비겨라. 아니 용포가 뭐라? 내가 용포 이 자들이 용포를 찢었사옵니다. 무엄한 놈들이가 누가 그랬느냐? 이놈이 찢었습니다. 이놈이 아니지라. 그것은 이 친구가 했지라. 아닙니다. 했지라. 한경 못해서 한경도 안 찢었느냐?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사기냐? 이놈이 그랬습니다. 이놈이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렇지. 백성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냐? Careless, 과연 관객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이 누구의 잘못인지 말을 해줄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고무집게가 달린 볼링공 벌칙을 당하게 됩니다. 도닥들이요. 도닥이요. 오늘 하루 멀쩡히 집에 갈 수 있게 여러분들 진실을 통하오. 거의 다 왔소. 여러분들 투표해 주신 번호와 여러분이 손목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신 분이 나와서 이곳에 직접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칸도 직접 그려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1번만 눌러주십시오.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전혀 아니옵니다. 어? 이거 어떤 분 죽여야 되나 나 이거? 어? 오호, 누구 말이 맞단 말이뇨? 이거 아주 217번 217번 나와주십시오. 박수 주세요. 217번. 217번 217 백성. 아이고 이놈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와라 이놈 어디. 먼길 오셨지라. 217번 자. 217번 백성 직접 칸을 그려주시고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이놈이 잘못해. 어허. 무슨 짓이요? 맞소? 문제요? 문제서? 아, 문제서? 문제서? 이놈을 쳐라! 큰벌을 내려라 이놈을! 아니 난 X를 쳤어. 나는 후보였는데. 끝났어. 담백하게 이건 누가 걸릴지 모르겠구만. 아니 마치 아 이거 너무 좁지 않소? 나 혼자 펜트하우스요. 저 변정이 혼자 출신이에요. 217대성 아주 아 이거 너무 아프요. 네가 그랬지. 아주 아닙니다. 자 간다. 이거 뭐라는 거야? 너 같은데 뭐라는 거야? 혼용포를 찢어. 아닙니다. 너지. 이거 걸리면 대박. 너야. 아니요. 아니요. 모로 한 바퀴 더 놀거요. 모로 한 바퀴 더 놀거요. 이야 217! 우와! 우와! 오! 우와!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이런 나쁜 놈! 대응한 나쁜 놈! 버르잖아. 이런 일이 오너라. 어이구. 갈 때 저기 주소를 적어놓고 가시오. 너 아주 신났구나. 어? 이 녀석이가 얼굴이 아주 생글생글. 어딜 찍는 것이냐? 거긴 안 된다 이놈! 마음대로 찍으시오. 어떻게 정확하게 찾았지? 야 이놈 드디어 재밌다 이놈. 움직이면 찝혀. 움직이면 찝힙니다. 웃기지 마시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놈. 어?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거라. 지금까지 리얼 극장 선택이었습니다.